안녕하세요. 우리학기사 김실장입니다. 오늘은 테일러 기타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,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변형이죠. 내게 휘미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판의 변형 상태로 인해서 줄이 엄청나게 높아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, 세팅으로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. 하지만 테일러 기타는 테일러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내기 분해가 된다는 점입니다. 자, 이 내기 분해가 되는 게 뭐가 좋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사실 이 내기 분해가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. 다른 악기들에서 뭐 도브테일 조인트 방식이라든지 볼톤 방식들은 이게 내기 본드로 정확하게 딱 붙어 있죠. 그래서 내기 안 떼지는데, 테일러는 독자적인 방식의 이 엔티 내기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내기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줄높이에 관여하는 몇 가지 그 구조적인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기 앵글이거든요. 대부분 뭐 이 너트나 새들의 높이 그리고 트러스로드를 조절해서 줄의 높이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는데, 사실 이 내기 앵글 자체를 바꾸게 되면 내기 접합 상태를 조금만 이렇게 낮추더라도 새들 높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줄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테일러는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안쪽에 이런 높이 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심들이 있습니다. 이 높이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어떤 상태든 기타가 좋지 않은 상태라도 내기 앵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의 높이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특히 뭐 한 100만원대 뭐 200만원대 이런 기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셔두려고 기타를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. 기타를 내가 많이 연주를 하려고 구입하는 가격대의 기타이기 때문에, 특히 이 가격대의 기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일러의 이런 장점들을 잘 생각하시면 언제 어느 환경에서도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아두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테일러를 사야 되는 이유, 가장 중요한 이유죠. 내기 분리되는 이 엔티넥 구조를 가지고 있다,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,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거치거나 테일러 기타 공식 AS 센터 이런 곳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학기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